밈스토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밈 크리에이터는 미첼로입니다. 미첼로는 네온슈트를 입고 춤을 추는 댄서로 주로 로봇댄스 마이클 잭슨의 춤을 춥니다.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디에고 오마르 수아레즈. 활동명은 미켈로 휴머노, 줄여서 미켈로라 부릅니다. 생년월일은 1992년 3월 9일로 한국 나이로는 30살, 만 나이로는 29살이고 국적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미켈로의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고 형제로는 오나메인 대식구입니다. 미켈로가 조카를 돌봐주는 모습도 간간히 SNS에 올라오는데 이 조카는 진영의 아들입니다. 미켈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르헨티나의 틱톡거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현재의 팔로워 수는 1400만 팔로워로 틱톡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누적 좋아요 수는 1억 6790만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켈로가 처음부터 이러한 유명세를 얻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할 초창기에는 주변의 안 좋은 요인에 의해 쫓겨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미켈로가 지금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2007년 미켈로가 14살 때에 춤에 매료되었고 성인이 되어 유튜브에서 어린 소년이 로봇춤을 추는 영상을 보고 나도 로봇춤을 춰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연습하여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점차 춤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노래방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니 주변에서 박수를 받으며 춤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켈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춤을 추는 게 용기가 나지 않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벌어들인 수입이 하루 마켓에서 일을 할 정도로 수입이 되자 아,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아들이 혹은 딸이 노래를 하겠다, 춤을 추겠다 하면 가족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미켈로도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켈로의 집안은 5남매였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로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돈을 벌어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로가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하루에 일당 이상의 돈을 벌어오자 어머니는 더 큰 돈통을 만들어주며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은 많은 것을 해결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갈 수 있으면 반대할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켈로는 길거리에서 다양한 춤을 추며 돈을 벌었었지만 간혹 길거리에서 춤을 출 때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면 안전위원회에 의해 끌려 쫓겨나는 자신의 모습에 현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가장 큰 현타가 오게 되는데 자신의 춤 영상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려도 조회수가 50에서 90회밖에 나오지 않아 돈을 주어 광고를 해도 큰 관심을 얻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현타가 제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을 춤에 매료하게 만들었던 어린 소년의 로봇춤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바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네온슈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온슈트를 만드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미켈로는 유튜브에서 납땜, 네온, 전기회로 등을 공부하며 네온슈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네온슈트를 입은 미켈로는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기에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틱톡이었습니다. 이 네온슈트에 더 큰 효과를 주기 위해 안광렌즈를 착용하였고 입에 발광체를 넣어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로봇인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네온슈트의 무게는 약 15kg로 한국 육군의 완전군장의 무게가 여름철엔 16.5kg, 겨울철에는 10kg인데 춤을 출 때 완전군장을 한 채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미켈로의 평소 몸무게는 72kg인데 네온슈트를 입고 나면 87kg라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켈로는 엄청난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점차 다양한 브랜드에서 협찬이 들어오고 뉴스에 나오며 한 신문의 한 면이 미켈로를 소개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파급력을 가지며 미켈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어갔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8개에서 15개의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미켈로가 활동하고 있는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로 페이스북의 팔로워는 6,300명,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16만 2천명, 틱톡 팔로워 수는 1,410만명, 유튜브 구독자는 49만명입니다. 미켈로의 주 생업은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미켈로의 밈 영상 잠시 감상하시죠. 이상 다양한 밈 크리에이터를 소개하는 밈스토커였습니다.
to breathe, but that's alright.